사단은 이 청중을 고려하며 자신 있게 말하기.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우리 말하기 할 때, 뭐부터 해야 돼? 주제부터 정해야 되지. 주제를 먼저 정해야 된다. 자, 주제를 정할 때뭘 생각해야 돼? 듣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사람, 청중을 생각해야겠지, 그지?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여 말하기 주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내용 마련하고 조직하고, 그러니까 원고를 써보는 거지. 내가 정한 주제 갖고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말할 것인지 정해놓고 조직하고 난 다음에 연습하고, 그 다음에 청중에게 자신 있게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하기 내용 선정할 때 어떤 내용을 할까? 듣는 사람, 청중의 흥미. 이 사람들이 뭘 관심이 있어하는지 흥미, 관심사 생각해야겠지, 그지? 그리고 우리 듣는 사람이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뭐 유치원생들한테 아주 어려운 걸, 어려운 어휘를 얘기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지식 수준을 고려하고 경험, 성격, 가치관, 그리고 하자와 청중의 친밀도 등을 생각해가지고 청중에 대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청중에 대해 잘 알아야 말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조직할 수 있고, 그리고 청중에 맞는 표현하고 전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청중이 뭘 흥미로 하는지,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좀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겠지, 그지? 말할 양이나 말하기 순서, 방법 등을 말할 때 내가 조직했다고 조직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청중의 반응을 보고 조절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불안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하기 전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거지, 그지? 누구나 그렇지 않냐? 자,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상황은요, 말하기 준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갑자기 탁 시키면 어떡해요? 불안하지, 그지? 그리고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 익숙하지 않을 때, 청중이나 말하기에 과도한 부담을 느낄 때, 대부분이 부담을 느끼고,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불안이 조금 가시겠지, 그지? 자, 그러면 불안을 대체하는 방법. 부정적 생각보다 안 돼요. 무슨 생각? 긍정적 생각. 잘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남들도 그래. 이러면서 긍정적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내용 좀 적어두고, 말하기 연습 충분히 해야겠지. 그리고 심호흡하고 몸풀기도 좀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 불안을 느끼는 걸좀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요. 말하기에 달인이 되기까지, 달인까지. 자, 연우는요, 생체 모방 기술을 로 만든 물건을 소개하기 말하기 할 거야. 그리고 그래서 그 먼저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하고 다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언니한테 조언을 구하니까 언니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러면 연습 많이 하고 메모 좀 해두고 심호흡하고 몸도 가볍게 풀고 그러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자, 말하기 하는데 주제를 먼저 아이들 관심 을 고려해서 정했어요. 그리고 사진 자료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가지고 흥미 유발하고요. 그리고 반응 살피면서 좀 내용도 추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선생님이 다음 주에 말하기 하겠다고 주제 자유롭게 하라 그러니까 연우가 막 하더니만 먼저 주제 정하지, 그지? 친구들의 관심사를 먼저 생각하잖아, 그지? 그러면서, 아,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찍찍이 그게 가시에서, 우엉가시에서, 산우엉 열매 가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제품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굉장히 관심을 보였어. 그래, 그러면 생체 모방 기술로 만든 물건 소개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했다, 그지? 관심을 고려하고, 고려해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에서 뭐 사진 자료 찾았는데, 그 왜 사진 자료 이왜 보여줄까?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생체 모방 기술도잖아. 좀 어려우니까 생명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쉽게 풀었어. 뭐 했니? 지식 수준을 고려한 거다, 그지? 고려했고. 자, 연우의 말하기. 소개하기 하지. 소개하기는 정보 전달이야, 정보 전달. 같은 반 친구들이 청중이고, 주제는 생체 모방 기술로 만든 물건이고, 자, 인터넷으로 자료를 조사했고요.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뭘 사진을 찾았고, 어려운 용어 생체 모방 기술 대신 생명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기술,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잘했는데 두근두근두근 떨려요. 너무 떨려요. 그래서 너무 떨려서 제대로 못하겠다 하니까 언니가 이제 조언을 해주지. 자, 얘가 불안한 이유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부정적 생각이 생각 안 돼요. 어떡해요? 이 부정적 생각은 뭐야? 불안감을 키우지, 그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말할 내용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내말 집중해서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상황을 계속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언니가 부정적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지, 그지? 그러면서 어떤 말하기를 멋지게 끝낸 너의 모습 상상해보라고. 그래서 자, 긍정적인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불안감을 대처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지? 그리고 잘해낼 거야. 작은 실수쯤 뭐 괜찮아. 이런 생각을 좀 하라고. 그러면서,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할 내용을 잊을까 걱정이라면 연습도 충분히 많이 하라고. 그리고 메모도 좀 하라고. 자, 그리고 그래도 긴장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눈을 감고 심호흡 한번 해보고요. 숨을 깊이 들여 마셨다가, 어떻게 해요? 충분히 자기의 흥분된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거지. 몸도 좀 가볍게 풀어주고요. 자, 그걸 보고 지금 연습하고 있다, 그지? 연우가 부딪힌 어려움과 언니의 조언은요. 연우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언니가 긍정적 생각하고 말하기 연습 많이 하고 그다음에 주요 내용 종이에 적어두라고. 그리고 눈을 감고 심호흡 한번 하고 몸도 풀고 작은 실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지. 그리고 연습을 충분히 했어요. 자, 나는 잘할 거야. 실수해도 괜찮아.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돼 하면서 발표 당일날 자기에게 지금 긍정적인 생각하지, 그지? 긍정적 생각을 이제 하고요. 심호흡도 한번 쑥 하고 발표합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을 통해서 필통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서 관심 유도하고요. 원래 정식 명칭은 벨크로 테이프라 그러는데 우리는 찍찍이라 그러고 열매, 사놓은 열매 가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물건. 이거 과학 시간에 했지, 그지? 청중과가 함께한 경험이지. 함께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 과학 시간에 했으니까 좀 아이들도 금방 이해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쭉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맞아도 아프지 않는 주사관을 개발 중인데, 이 주사바늘의 굵기가 50 마이크로미터래. 그러니까 50 마이크로미터. 뭐 이게 얼마나 작은지 큰지 잘 아이들이 모를 거 아니야. 아이들이 반응이, 물음표야, 물음표. 그러니까 주사바늘의 굵기가 가늠이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비교를 해줘야지. 우리가 잘 아는, 뭐, 머리카락하고 비교해가지고
자, 얼마나 가는지 감이 잘안 잡히시나요? 이 주삿바늘은 머리카락보다 가늡니다. 하고 이제 비교를 해줬잖아, 그지? 비교를 하면서 여기 봐. 반응을 살핀 후, 여기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내용을 추가했지, 그지? 내용 추가하면서 청중을 고려한 거다. 이해가 안 되는 청중을 고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멋지게 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떨렸는데 친구들이 재미있게 들어줘서 잘 마칠 수 있었어. 이것도 청중의 긍정적 반응은요, 청중의 긍정적인 반응, 이게 또 뭐, 불안 극복의 요인이 되는 거야. 불안 극복의 요인이 된다. 자, 핵심 포인트 보면, 연옥이 말하기 불안 극복 방법은 나는 잘할 거야. 실수해도 괜찮아.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돼. 발표하기 전에 앞서 무슨 생각했어?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긴장을 완화가 뭐야? 풀어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필통 내놓고 이거 앞부분 뭐라고 했는지 아시냐고 질문을 여러 군데 하고 있다, 그지? 질문을 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발표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에 50 마이크로미터 이게 얼마나 가는지 모르니까 머리카락하고 비교해 주지, 그지? 그래서 성공적인 말하기를 했습니다. 자, 갈래는 만화고요. 주제는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고 말하기 불안을 대체하면 청중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자, 발표를 준비하고 마실 때까지의 이 과정이 나타나 있고 연후에 고민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잘 드러나 있다. 자, 만화의 짜임은 처음에 교실 연우의 방 나왔는데 연우가 소개하는 말하기를 하기 위해 주제 정하고 있지. 정하고 발표할 내용을 마련하고 말하기 불안을 느낀 연우에게 언니가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화는 청중 앞에서 성공적으로 말하기 하는 연우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자, 말하기 계획 소개하기야. 소개하기. 생체 모방으로 만든 기술을 소개하고 있지. 듣는 사람 누구니? 반 친구들이고. 불안을, 말하기 불안, 어떻게 대체했어? 긍정적인 생각을 한 거야. 긍정적인 생각하기. 말하기 연습 엄청 많이 하고, 주요 내용 적어두기. 심호흡하고, 몸도 가볍게 풀고. 자, 그리고 청중은 연우의 반 친구들이지, 그지? 그래서 중학생 수준의 지식 수준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뭐 지식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생체 모방 기술을 쉽게 풀이했지. 그리고 찍찍이 개발에 관한 과학 선생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아, 그걸 하면 되겠다. 친구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했고, 주사바늘 굵기를 500마이크로미터라는 설명을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가우뚱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뭐랑 비교해줘서 머리카락 굵기랑 비교해줬는데 친구의 반응을 보고 그 친구의 반응을 고려해서 내용을 더 추가해서 한 거지. 자, 연우는 생체 모방 기술로 만들어진 물건을 소개하는 말하기를 주제로 정했고 그래서 인터넷 자료를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았고, 말하기,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하기 불안을 느끼지. 불안을 느끼니까 언니가 조언을 해주고, 어떤 조언, 거울을 보면서 많이 준비해라. 발표 연습하고요. 메모도 해두고,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거. 연우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기를 준비하였나?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자, 연우는 주제 정할 때 관심, 흥미를 고려했지, 그지? 그 다음에, 자, 생체 모방 기술을 갖다가 쉽게 풀이한 이유는 뭐야? 친구들의 지식 수준을 고려했기 때문이고, 자, 주사바늘 크기보다
가늘다고 이렇게 50 마이크로미터를 주사바늘과 비교한 이유는 반응을 보니까 잘 모르는 반응이야. 이해하지 못한 반응이야.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자, 조정을 한 거지. 그래서 청중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 말할 때 청중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청중의 반응과 관심사, 지식 수준, 내용 이해 여부 반응 등을 고려하고 그 방법을 말하기 순서 방법을 적절히 조절하였다. 자, 그리고 불안을 느낄 때또 낫다. 그지? 불안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기 연습 충분히 하고 메모하고 심호흡하고 몸도 좀 풀고 그다음부터는 볼거 없어요. 쭉 그냥 보시고 문제 푸세요.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